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단입니다. 참되고 보배로운 글 고문진보 가운데에 오늘은 한류의 창녀 문지 서문을 감상하겠습니다. 이 서문은 한류의 사위인 이한이 이 한류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붙인 서문이 되겠습니다. 한류의 생애와 업적과 역대 문장의 특징을 서술한 후 당대의 수식에 치중한 별려문, 그 화려한 별려문이 널리 유행하는 것을 대격하고 도를 합류한 고문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했던 한류의 문학관을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녀문집 서이한 남기. 문자는 관도직이 아니 불심어사도요. 유지자는 불야라. 여교효상하고 춘추서사고 시영가고 설에 적기 위하니 개심의 호인저 진한 이전엔 기기 5년이오 대호사마천 상여동생 양웅 유향지도 하야는 우소이 끌련자야라. 지후한 조위하야는 희상위날하고 사마시래로 규범탕실하야 위역이하 위고문하야 표략잠절 위공이라. 문여도 진세가야 고윤망지야로다. 전생이생 대령 무신하니 유고수형하야 파천소령하고 병졸에 국어수시르니 신근내기하야 자지독스위문하야 일기수천백언이르니 비장의 경서를 통념요효석하고 폭배석시하며 제사백자를 수결무은이라. 한단단 닦아가고 오윤현징심하야 개연이 교룡상하고 위연이 호봉약하며 장년이 소균발하야 일광옥결하고 주정공사하야 전태만상이라. 졸태거 도덕이니하야 병여야르라. 동시망고하고 민측당세하야 수대정태풍하야 교인자위하니 신이시경하고 중이소차배호대 전생익견한대 흡연수이정하니라. 오호라 선생 거문의 최황곽청지공이 이 비어무사하면 가위웅이불상자의로다. 장경 4년 동에 선생 몰라니
문인 농서 이하니 옥지 채우 자칫 일세 수수습 유문하야 무소실조하니 합약간권이라 목이 창녀 선생집이라 하니라. 창녀 한유의 사이 이하는 715년에 태어나서 77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하는 생몰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네요. 당대의 문인으로는, 당시대의 문인으로는 자는 남기인데요. 한유의 사위이고 또 한유의 제자였으며 고하게, 고문하게 정통하고 또 문장에 능하였다고 합니다. 사관수창 이부시랑은 뺏은 등을 여기만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는 문장을 갖다가 번역문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녀 문집 서문이다. 이한 자는 남기고요. 문장은 도를 밝히는 도구이니 이 도, 즉 유가의 도를 심오하게 깨닫지 않고서 지극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주역은 효와 상을 드러내고 춘추는 사실을 기록하고 시경은 읊고 노래하고 서경과 얘기는 그 거짓됨에 제거한 것인데 모두 이 도의 심오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진한 이전에는 그 문장의 기상이 웅훈하였으나 사마천, 또 사마상녀, 동생은 즉 동중서지요, 양우, 유향 등의 무리가 이른바 그 중에 더욱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들입니다. 후한의 후한의 조씨의 위나라에 이르러서는 문장의 기상이 시들어 섬략해졌고 사마씨의 진나라 이후에는 문장의 법도가 모두 사라져서 주역을 비롯한 오경을 오문이라 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떼어다 쓰거나 몰래 훔쳐 쓴 것을 공교롭게 잘 지은 문장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문장과 도가 거칠어지고 또 막혀버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문장과 도의 관계를 갖다가 관계는 올바로 아는 사람이, 문장과 도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 선생께서 대략 무신년에 탄생을 하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형의 임진 소령으로 따라갔다가 형마저 사망하니 홍수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고생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와 책을 읽고 문장을 지을 줄 알고부터 하루에 수천 수백 문장을 지었고 장년이 되자 경서에 등단하여 밝게 깨달았으며 불교를 통렬하게 배척하였고 제사와 백가를 모두 탐구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장은 윤택하면서도 광범하여 높이 뛰어났고 풍부하면서도 맑고 드넓고 심오하여 기이함은 요롱이 하늘을 나는 듯하고 성대함은 봄과 봉황이 뛰노는 듯하였으며 쇳소리처럼 쨍쨍 울림은 소악과 불천, 균천악이 연주되는 듯하였습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옥처럼 깨끗하며 주공의 마음과 공자의 생각을 갖다가 함축하며
천태만상으로 드러낸 문장이 끝내는 도덕과 인의로 기착하여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망고를 꿰뚫어보고 당세를 갖다가 측은하게 여겨 드디어 대패한 문풍을 크게 구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표절을 삼가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방식으로 드러내도록 하니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또 중간에는 비웃고 배척하였지만 선생이 굳게 소신을 지키며 동요되지 않자 끝내는 모두가 일치하여 따르기로 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의 문장으로 이단을 꺾어 무너뜨리고 폐단을 제거하여 맑게 소개한 것을 공무 소개한 공을 무관히 전쟁하는 일에 비유한다면 비상하게 뛰어났던 영웅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장경 4년 겨울에 선생께서 서거하셨는데 문인인 농서사람인 이한이 선생께서 알아주시는 은혜를 가장 구하게 입었고 또한 가까운 친족임으로 사위임으로 드디어 남겨놓은 문장을 거두어 읽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아 약강권으로 엮어서 약강권의 책으로 엮어서 문집의 제목을 창녀선생집이라 하고 붙였습니다. 아까 나온 소악과 금천악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소는 순임금이 순임금 시대의 태평 성세를 그린 음악이고 규는 천자의 임금의 음악인 금천광악을 이룬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작품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